정부가 용인시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를 즉시 구성해 용인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경기 지역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혜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도는 곧바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담기구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합니다. TF에는 도 관련 실국장과 용인시 부시장 그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군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지역사회 상생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설된 반도체 산업과에도 전담팀을 만들어 1대1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또 첨단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클러스터가 추가로 조성되면 화성과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